바로 그거. 근데 이제 백자를 만든 사람이 옹기를 만든 게 있어요. 그리고 옹기를 만든 사람이 백자를 만든 게 있고. 근데 제가 사는 거는 다 옹기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, 백자를. 이거는 이제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게 달라요. 술에 질해서 이렇게. 근데 이제 백자 만든 사람은 물레질밖에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달라요. 요건 이제 두드리는 점이 있어요. 신라통처럼 만든 거예요. 이거거든요. 천목백. 저는 그냥 요 정도가 저한테 돼요. 너무 비싼 걸로 맨날 대접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집에 오면 그냥 이거 이렇게. 고경이 많이 먹어? 이게 거품이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. 네. 진짜 신기하다. 저렇게 시간도 오래 걸렸어.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거를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그 강의만 하시는 분인데 여기 온다고 했더니 완전히 해주셨어요. 여기가 제가 찌그러졌어요. 이쪽으로 찍으세요. 이쪽으로 찍으세요. 여기는 이게 멋있어요. 이쪽으로. 네. 아, 대단하다. 어느 케이크집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요? 여기 온다는 게 제 지인이거든요.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. 자, 이거 드셔. 드세요. 그걸로 드세요. 골랐는지 어쩌는지 근데 모르겠는데. 맛있어? 먹어? 먼저 드세요. 아니, 아니,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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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은 이걸로 안 가고 상담하는 것 같지. 여기 이 손 장난이야. 물려서 사람이었어. 아무나 못 만드는 거야 제가 하는데 그게 달물레가 아니면 또 안 되고 전기물레는 그 손이 안 나와. 달물레 아무나 또 못 해. 달물레 못 해. 특히나 요즘에 발물레를 아예 안 가리키니까. 그래요? 예, 쪽을 먹는데요. 할아버지 어디 되는 거예요? 시름 쪽이 있대요. 할아버지는 먹으세요? 이 색깔이 이 파란 색깔 같은 게 쪽 쪽이 들어가는 색깔이에요? 네, 네. 옛날 거 그죠? 조선 시대 거 한번 들어보세요. 조선 중기 거. 이것도 그것 때문에. 이거는 어떤 유학이에요 이게? 이런 표정 유학. 예? 이건 어떤 유학이에요? 사실 백자예요.
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 어떤 걸로 해갖고서는 그 주제를 갖고서는 나가는데 이제 이 신발 그러니까 슈즈 하면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 도자를 한 지가 한 뭐 같이 겸사겸사 해서 했었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나 봐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냥 그냥 되나 그게. 자기 작업하고 흘려야. 이게 지금 테이블에 올리시죠? 네. 저도 세 개만 결하고 멋하고 나 사벌에도 진짜 전문왕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. 멋있다. 바깥에다 결 하나 써주시면 예, 네, 결이 아주 사람들 같더라고요.
하나 하나만 더 해주시고 하나는 저도 문양을 하나 해야 되겠네. 아 이건 내 건 안으로. 이건 결? 안. 그 이건 몰라. 그래서 어떻게 할까? 뜻. 아 뜻도 괜찮겠네. 멋은 했으니까. 하나는 문양해 주시고. 요 생명. 바깥으로 하나? 안에다 해주세요. 같이 던져. 그런 거 고기에서만 따와서 써면. 아, 글씨 너무 이거 가져가서 구실 거야? 여기서 굽는 게 낫겠다. 나 지금 가마 다 재미있어. 거의. 아, 그러시네. 여기서 굽는 거. 여기서 구나. 이거 가져가다 걔를 번지면 큰일 나니까. 네네네. 지금도. 놔둘게요. 네. 그냥 백자 이 스프레이 해가지고. 네네네. 그래가지고 요 가마 요번 주에 들어갈 거예요. 아, 그럼 네. 여기다 놔둘게요. 네. 가져가다가 걔를 흐트러지면 큰일 나. 어머, 너무, 너무 예쁘다. 다음에 어떤 판 같은 게 있으면 네. 판에 좀 제가 뭔 판이요? 작업판? 그거 고르신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처음에 저 주신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 동영이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? 저희 계획하고